미니 행복한 일기. 안녕하세요, 쭈미입니다. 일단 오늘 머리가 완전 묶여있어요. 히피펌 같은 거를 한번 해봤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오늘 책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좀 헤르미온처럼 보이려고 헤르미온처럼 보이려고 한번 이렇게 볶아봤는데 어떤가요? 머리가 엄청 많아 보이지 않아요? 조금 똑똑해 보이려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새해에는 책을 좀 사람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밥 프록터의 불안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일단 이 저자 밥 프록터는 주로 자기개발이랑 성공 전략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1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이 매트릭스 강연이라고 있어요. 참가비가 수천만 원이에요. 참가비가 수천만 원인데 경쟁률이 엄청나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만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의 핵심 내용만 뽑아가지고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야, 부자가 되면은 다 좋은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 밝히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는 돈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부의 재정의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는 전통적인 그런 돈? 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취감이라든지 마음의 충족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비롯이 된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이에요.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긍정적 사고의 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새해 영상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가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부를 이루는데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어도 끊임없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자신이 성장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을 몇 군데 뽑아가지고 읽어볼 텐데요. 누구의 명령도 받지 마라, 스스로 명령을 내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한 가지 자질만 있으면 충분하네. 그건 자기를 훈련하는 자세야. 하고 쭉 뭐 군대 얘기 뭐 하고요. 군대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명령을 내리라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고 그냥 내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근육통이 생기면 아프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근육이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겠죠. 본인이 목표를 수립하고 이루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을 골랐습니다. 다음 부분, 끌려가지 마라입니다. 진짜 동의하는 언어인데요. 반응하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응하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제어하는지가 반응과 대응을 나누는 차이입니다. 누가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때리면은 와 하면서 울면은 그건 반응이겠죠. 근데 대응은 무엇이냐? 잠깐 가만히 앉아서 얘가 나를 왜 때렸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뭐 폭력이라고 할까? 얘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나한테 사과하게 할까?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내 주도하에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을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요약하자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부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긍정의 힘, 자기 확신의 힘,
그리고 노력의 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자신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립니다. 이 책.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아까 이 책은 뭔가 야망 있어 보이죠? 되게 금색 테두리에 막 돈, 성공, 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아기자기합니다. 이 책은 타샤 튜더의 감동적인 삶과 그 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책이고요. 일단은 타샤 튜더가 누군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915년에 태어나셨고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입니다. 어린이 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책 표지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가장 유명한 책이 마도구스라는 책이에요. 고전 어린이 동화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단순함 속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은 삶이 되게 자연주의적이에요. 인쇄로 돈을 벌어서 농지를 사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꽃도 키우고 뭐 농사도 짓고 19세기 라이프스타일을 좋아하셔서 골동품도 모으시고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쓰고 사시거든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삶의 양식 자체가 화제가 되는 분 중에서 한 명이에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미적으로 만족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 책이랑 제목만 보면 진짜 극과 극 아닙니까? 이건 되게 소소한 삶, 이거는 되게 부유한 삶을 약간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이어집니다. 왜냐면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위해 노력해라고. 이 사람은 진정한 부의 의미, 자신이 어떻게 하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파를 본 사람들은 모두 아, 본인의 창의력에 흠뻑 사로잡혀 계시는군요 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상업적인 화가고 쭉 책 작업을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내 집에 늑대가 얼씬되지 못하게 하고 구근도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림질, 세탁, 설거지, 요리 같은 집안일을 하는 게 좋다. 직업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가정주부라고 적는다. 찬탄할 만한 직업인데 왜들 유감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가정주부라서 무식한 게 아닌데 잼을 저으면서도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을. 되게 힐링되는 책이라고 느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타샤 튜더의 코티지 가든 시리즈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권이 지금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책은 타샤 튜더, 요거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책은 타샤의 정원, 요 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권도 출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밀북에서 책 광고가 들어왔는데 밀북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을 광고해도 하라고 광고해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저에게 너무 큰 자유권을 줘서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제가 읽기 싫은 책을 읽으면 괴롭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책? 원래는 한 권만 소개해도 되는데 진짜 이 두 권이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두 권을 다 소개시켜드리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책 소개 영상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거나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이 코너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로 조명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플리클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끄여지는 게 많다고 해서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제 조명 한 개가 문제가 크더라고요. 이 조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한 5만 원 주고 산 건데 얘만 키면 이렇게 돼요. 얘를 일단 갖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 싼 조명만 써도 되는 줄 알고 좀 조명에 돈을 많이 안 들였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 살 때 그냥 좋은 거 사가지고 오래 쓰자라는 마음이 좀 강해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조명 업계 쪽에서는 그래도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야, 포르자 62입니다. 오오,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립하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서 없나? 설명서? 일단 다 뜯어서 이어 붙이면 되지 않을까? 고양이들만 신났네요. 이 박스 저 박스 옮겨 다니면서 놀고 있으니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진짜로? 배터리인 것 같은데 이거. 오, 드디어 뭔지 알겠다 이제. 일단 이거 이렇게 먼저 연결하고. 이거 뭐냐? 아니. 사람이 혼자 조립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을 해놨겠죠? 이렇게 믿고 싶네. 아, 이게 우산이구나. 일단 우산 나중에 설치하고. 와, 이 뭐야. 아, 이거 어쩌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져.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나같은 초보자를 위해서 조명, 사용 설명을 해줘야지. 아, 너무 그 스펙을 산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조립조차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쓰라는 거야. 설명서가 다 중국어로 돼 있어. 미치겠다. 하나씩 땡겨야 되는 거구나. 이놈의 자식. 이거 왠지 너무 커서 고양이 장난감으로 전락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한데. 설치 완료.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남은 잔해들입니다. 아. 100, 80, 50, 30. 제가 그때 설치한 조명은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이렇게 냅둡니다. 근데 밤에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저 짝대기가 얼굴을 지탱해주고 있나봐요. V라인 심바. 하지만 넌 한쪽밖에 V라인이 아니란다. 나머지 한쪽은 짱구볼이야. 뉴 데이 해피 데이 해피 라라.